大家好，我们是 Super Junior M。本周豆姐直奔主题，干脆利落带来完整版 Super Junior M 专访特辑。事情呢是这样的，7月14号 ，Super Junior M 在首尔出席了真人秀节目 Guest House 的发布会，这也是土豆与韩国 SBS 电视台联合打造的首档福利中国粉丝让明星与粉丝共同参与的旅游真人秀节目。发布会上正正经经，专访时脑洞大开，总之你们的欧巴，你们懂的。接下来你们自己感受吧。일단기본적으로관광지여행을굉장히좋아해요저희멤버들은저같은경우는먹을것도너무좋아하고항상늘평소에하는일이그검색사이트에서맛집찾는게저는그재미거든요이번게스트하우스를할때도그런의미로서참좀걱정도돼요제가좋아하는맛집을알려드리는데저거기못가니까 이걸진짜로알려드려야되나말아야되나걱정을진짜하고있는데프로그램을위해서두군데정도는알려드릴생각을하고있습니다我会选择一个对韩国什么都不懂的粉丝。为什么呢？这样就带他去玩什么，或者是带他吃什么，他应该都觉得哎很新奇，然后很好吃。因为如果对韩国很了解的话，他可能就不会这么新奇了。但是这次我们的节目中可能会带大家去一些成员们私下去的比较多的地方。不会是像大家都知道的一些景点或什么的。네이제프로그램중에서이제중국팬들이랑같이다니셔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다른분들은좀언어적인그런소통적인부분에문제가있을때는어떻게대처를하실건지굳이말이통하지않더라도뭐저희가뭐손짓발짓다써가면서하면되는거니까그거는뭐크게걱정하진않아요사랑만있으면조미만있으면 担当这个人体翻译器翻译中文因为可能我会讲中文和韩文吧可能会帮助成员然后歌迷中间的这个起一个很好的帮他们沟通的一个作用최초로말을안하고리액션으로만규현씨중국어실력이굉장하시다고들었어요그래서이번에아마팬들과소통하는데제일걱정이없는멤버일거라고저는사실그런예전부터생각을해왔던게중국어를너무잘하고싶은거예요그러면사실언어를배우려면학원을가는것도좋은데여자친구를만드는게가장좋다고하잖아요그래서혜니씨가그래서그런게들어요뭐그건잘모르겠는데그럼팬분과여자친구로이렇게그런의향도있다는교제를봐야죠일단뭘봐느낌어떤느낌이죠뭘봐통하는게있잖아요팬이라면다동원씨를사랑하는마음이보통은기본적으로는있는데그뭐랄까그서로의또이마보게요 이마도봐야되고 아무튼간에어뭐제중국어실력이대단하진않지만여행을하면서더저도준비를많이해서나갈것같고멤버들다언어가늘것같아요중국어이번에말하면서같이갔을때는규현씨가조금네규현씨랑은혁씨랑저랑아니뭐형은아니고이게넷이서다녔을때는저랑동혜형은약간다오케이아려욱씨랑동혜씨랑또붙이면되고려욱씨는오케이난오케이네동혜씨는약간그냥짐같아요 아무래도이제전체적인플랜은이제규현씨가핸들을잡고있고짜고요저같은경우는이제뭐예를들면은뭐차를렌트했을때뭐운전을한다든가뭐그런일을하고또역시가이제회계네아맞다네회계그제일중요했죠그어플을받아서다이렇게가계부를싹정리를하고요규현씨는수달차도동해씨아언어아언어는동해씨가언어랑라면아라면잡고라면잡고요저는쫌이씨따라서이제가면되나요아니아니그냥 아니그냥아니뭐하시는아니그냥경풍처럼그냥아경풍처럼그냥그냥기대게 I'm walking to the day I'm walking to the day 진짜웃겼던게해외분들이리액션이너무좋으시잖아요제스처라든가이런게굉장히좋으신데그음료수를저희한테뭐마실거냐그래서
아 콜라를 마시겠다고 했더니 뭐 드시겠어요? 아 저 그냥 콜라 하나 주세요. 콜라를 마시겠다고 했는데 뭐 되돌아오는 리액션이 아까 해외에 그 저희가 많이 다녀본 결과 이 엄지 손가락을 어느 때나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또 그 콜라 저희가 해변을 갔는데 뭐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냐고 저 선배들을 좀 대여를 하고 싶다고. 어, 대단한 건가? 아니 저희가 뭐 기차 표 같은 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저 뭐 산티아고 표 좀 주세요. 산티아고? 맞다. 아, 진짜. 아, 그래서, 어, 진짜. 아, 맞아 맞아. 어디 갔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가 말이 안 통할 때는. I'm walking to the day. I'm walking to the day. 네, 은혁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은혁 씨는 멤버들 사이에서 뭐 패션왕하고 그냥 말씀하시면서 웃으세요. 저 웃으면 안 받을게요. 패션왕하고 그렇게 웃으실 거면 아니 저는 안 받을게요. 패션왕이라 하니까 그 캐릭터 생각. 아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 이걸 뭐 그러면 팬들 데리고 쇼핑하러 갈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매치에서 필승하는 자신. 99,000원으로 밥도 먹고 이제 쇼핑도 하고. 근데 또 한국의 이제 쇼핑의 묘미는 흥정이기 때문에 흥정. 네. 또 한국에서 흥정해서 또 싸게 사는 법 뭐 이런 거는 제가 또 팬분들께 팁을 또 드릴 수는 있죠. 그리고 티셔츠로만 3억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숙소 가서 팬들이 은혁 씨 옷을 사는 게 어때요? 옷이 엄청 많아요 진짜 방에. 은혁 씨 옷을 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뭐 정 안 되면 네. 제일 비싼 티가 얼마예요? 한 2,500만 원이라고.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신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러면 진짜 무슨 뭐 사치 진짜 사치 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민소매가 3,000만 원인가? 내가 입어서 그만큼 값이 뛴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제가 원래 쇼핑을 잘 하는데 계절이 바뀔 때 한번 시즌으로 이렇게 쇼핑을 해서 한 번에 많이 사서 멤버들이 좀 놀라는 거지 그렇게 뭐 비싼 옷을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쇼프로예요 근데 이거? 뭐야 인터뷰 씨가 그렇게 고가의 카메라를 준비하셨는데 네. 전자제품 킬러라고 만지면 고장나요. 동아에 고장낸다고. 아 고장낸다고요? 어, 고장내서 킬러가 네네네 모르겠어요. 제 손에 닿으면 많이들 고장이 나더라고요. 정말 멀쩡하던 노트북이 꺼지더라고요. 작동이 안 돼요. 형이 한 번 만진 다음부터 네 그런 경우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왜요? 믿었어. 아니 그게 왜 아 잠깐 미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그런 별명이 생긴 아 그쵸. 아니 그 모르겠어요. 왜 만지면 예전에 신동이 형 컴퓨터도 고장난 것 같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기계 운. 고장날 것쯤에 형이 만져서 고장나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남의 것 절대 이제 안 만져요. 그냥 만진다고 싶으면 그냥 은혁이 옷이나 좀 많이 가져오는 거. 제 옷을 그렇게 가져와요 정말로. 그거 팔아가지고 카메라 샀대요. 아, 저도 제가 되게 아끼는 옷이 있었는데 야 그거는 진짜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그 옷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잠옷으로 입고 있더라고요. 종로 쪽에 네. 굉장히 맛집이 하나 있는데 네. 말해도 돼? 말해도 돼. 뭐 이상한데요? 왜 우리한테 그런 거? 낙원상가. 아 낙원상가. 네, 굉장히 맛있는 데. 메뉴가 뭐예요? 말해도 돼? 말해봐요. 말해봐. 없구나 너. 그냥 말한 거지. 그냥 던졌어. 아 종로 쪽에 낙원상가를 역시가 내일부터 찾아볼 겁니다. 네. 백반집인데. 백반집. 굉장히 맛있고. 네. 착한 식당이에요? 착한, 착한 식당이죠. 오. 이미 너무 유명한 데라서 많은 분들이 찾아. 사진 찍어주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팬분들이 저희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우리 노래 들으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건강 먹거리 위주로 약간 어필을 할 예정이니까 이게 건강식단 뭐 채식주의 하면 되게 맛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묵떡볶이. 이상할 것 같은데. 이상할 것 같지 않아?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묵떡볶이? 그죠. 칼로리가 떡, 굉장히 떡이 안 들어가서 묵볶인가요? 묵볶이죠. 묵볶이. 들어가셨나요? 묵볶이. 그래서 도토리 묵으로 만든 묵볶이. 네, 여러분들께 동해 이거 기회가 되세요. 나 이래서 빠졌냐고. 내 타임이잖아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묵볶이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제 컨셉에 맞게 저는 사실 여행 가면은 이 예산이 항상 다들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초저렴 저 예산으로 정말 맛집 뭐 어디든지 다 좋은 추억을 이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99,000원이거든요. 99,000원에 제가 하루에 한 대여섯 개는 너무 진짜 얼마보다 짜다 진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꼭 실현시켜 드릴게요. 소금 같아. 저는 낮에죠. 그러다 낮에죠.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침 식사 하나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낮에 거의 먹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뭐, 뭐 양평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오리고기집이나 모조 가서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맛집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편인데 제가 진짜 아는 맛집은 정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데려가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데려가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의 맛집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논현동에도 맛있는 고기집 있잖아요. 그 되게 맛있어요. 가만있어. 고기도 그렇고 뭐 왕십리 뭐 관세청사거리 뭐 아는 데 많으니까요. 칼국수집. 예,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닭발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좋은 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팬이랑 한 잔 할 수도 있어요? 한 잔은 할 수 있죠. 취해서 되는 거예요? 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제가 아끼는 제 셀러가 또 있거든요. 와인을 좀 모으고 있는데 그 셀러가 2억 5천이었나? 아 저번에 3억짜리 와인 110만원짜리인데 뭐 기회가 되면 정말 같이 와인도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약간 좋은 야경 볼 수 있는 곳에서. 아 나트인가? 매운맛.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안 좋아하잖아. 처음 알았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매운 거 먹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예, 근데 매운 거는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같이 처음으로 한국의 이 맛집 유명한 맛집들과 숨어 있는 맛집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또 같이 처음으로 맛볼 예정입니다. 저. 예. 저는 성민 씨랑 꼭 같이 다니고 싶긴 해요. 제가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네. 아, 꼭 같이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돌아가고 안 해도 됐습니다. 안 돼요. 말이나 똑바로 해요. 저도 같이 아예 가만히 있어. 같이 한번 가보고. 알았다. 네.
맛있는 요리를 즐기면서도 어떻게 네. 그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느냐. 비결이 있느냐. 못 보신 것 같은데. 왜 몸매, 어머. 어머, 어떡하지? 질문? 예, 네, 비결은 있어요. 저도 알고 싶네요. 근데 계속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아, 저는. 수습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는 다이어트를 못 하고요. 다이어트 할 때는 주로 좀 잘 안 먹습니다. 솔직히. 소식으로. 이상의 Super Junior M 专访特辑就当是豆姐提前给大家做心理建设了，不用谢。从现在开始，妹子们可以通过土豆的报名页面上传自己的报名视频，申请加入本命的阵营参与选拔。节目组将根据报名视频的播放量和投票情况，与 SBS 和 Super Junior M 成员做进一步筛选。每位成员的粉丝中，上传视频播放量排在前五名的用户共计35名，参加终极 PK， 最终选出10名粉丝在韩国与偶像。 零距离接触，展开5天4夜的贴身旅行，别犹豫了，赶紧行动起来！节目最后公布上期获奖名单，赶紧来微信上找豆姐哈！今天的问题是，节目中 Super Junior M 提到，如果语言沟通不畅，会用哪种手势代替交流呢？扫描片尾的二维码，加豆姐的微信，发送礼物两个字加答案，回答正确就有机会获得 Super Junior M 的 海报哟！